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이 지역 중학생을 대상으로 텃밭 가꾸기 등을 통해 자유학기제에 참여했습니다. 충남농관원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은 텃밭 가꾸기와 농촌체험 등으로 학생들에게 농촌에 대한 이해와 농업진로의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대성여자중학교를 시작으로 봉호중학교를 거쳐 이번에는 대전 신계중학교에서 학생들에게 텃밭 가꾸기와 원산지 비교체험 교실을 실시했습니다. 농관원은 앞으로 13개 중학교의 학생들을 초청해 충남도 내 우수 농가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입니다.